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포도의학 전파 경로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아, 참, 지금은 녹화가 안 되는 것 같, 아, 되네요. 그 간식 있잖아요.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없었죠. 조금 갖고 오실 수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크래커류 같은 거는 와인 드시면서 약간 입안을 씻어내는 역할도 하니까요. 너무 거한 거 말고요. 조금씩 갖고 오시면 주변 분들하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네. 자, 포도 전파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포도 원산지가 러시아 쪽, 그리고 그루지아라고 하는 동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루지아라고 하는 데서 와인이 따로 나와서 수입이 우리나라에 되고 있어요. 희한하게 거기는 와인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땅을 파갖고 항아리를 묻어 놓습니다. 항아리를 묻어 놓고 거기다가 포도를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서 여기서 발효를 시키고, 꺼집어내려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청소하려고 해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 항아리를 꺼내는 게 아니라 항아리는 땅속에 잘 묻어 놓고 그냥 포도를 여기서.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한다는데 아주 독특한 와인들을. 그게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 요쪽, 러시아의 끝쪽, 요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포도가 이제 서진을 하면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전파가 되고 유럽, 이태리 그쪽으로 프랑스가 이제 기원전 600년 전 그때쯤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한참 와인을 만들다가 이제 신세계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냐? 남아메리카에 페루에 1530년, 칠레에 1540년. 이러니까 한참 10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포도가 거의 2000년이죠. 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으로도 전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호주 이런 쪽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구세계하고 신세계라고 하는 걸로 크게 나누는데요. 구세계는 와인을 1000년 정도 이상 만들어 온 서유럽과 동유럽을 구세계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신세계라고 해요. 와인을 만든 지 500년이 안된뭐 그런 나라들. 여기도 신세계, 여기도 신세계, 여기도 신세계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거의 존재를 못 느끼는 정도가 됩니다. 중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들어요. 일본은 일본화된 와인, 중국은 서구화된 와인들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스타일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와인과 건강, 또 와인과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와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와인 처음 드신 게 언제였어요? 2000년? 예, 뭐그 정도. 또 다른 분들은요? 그쵸. 예. 포도주는 집에서 담가서. 예. 자, 그 얘기 드릴게요. 포도주, 집에서 담그시는 포도주하고 와인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 좀 드릴게요. 포도주 어떻게 만들죠? 포도를 딱 따서 병에다 잔뜩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탕 넣으시고, 그 다음 뭐 넣으시죠? 아,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이쪽입니다. 자, 소주를 부으셨어요. 소주를, 예, 콸콸콸 부었어요. 포도에다가 설탕에다가 소주. 자, 그러면요, 요거는 포도즙이 나와서 알코올하고 섞인 거죠. 혼성주라고 합니다. 예. 알코올을 생성한 게 아니라 알코올을 갖다 부은 거죠. 이거는 와인이 아니에요. 예. 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나중에 와인 정의가 나오는데요. 포도와 포도즙을 사용해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친 것을 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뭐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유럽 EU 정의상은요. 포도와 그 즙, 뭐 건포도를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효를 거친 걸 와인이라고 하고요. 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앞에 뭐 무슨 뭐 애플이 붙든 뭐 파인애플이 붙든 아니면 뭐 사과가 붙든 뭐 사과하고 애플 같은 거죠. 예, 뭐냐? 과실을 으깨서 그 즙하고 곰팡이인 효모하고 결합을 해서 발효라고 하는 화학적인 과정을 거친 것을 와인이라고 합니다. 가끔 연배 드신 분들은 와인이라는 얘기보다는 포도주라는 말씀이 조금 편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용어로 어느 정도 요즘은 구분을 하는 게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를 한 거를 지칭할 때 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포도주라는 말은 와인도 포함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혼성주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와인을 좀 더 외래어긴 하지만 표준어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포도주라 그러면 그런 거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효를 해서 만드셨으면 와인이 맞습니다. 예, 그 포도주는 와인이 맞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만드신 와인을 드신 거예요. 예. 와인이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포도를 으깨놓고요. 부글부글 끓을 게 한 2주 정도 걸려요. 이 부글부글 잘 끓어서 좋은 향기, 그러니까 알코올 향이 나면은 걸러서 먹으면 그게 와인이에요. 예. 사과를 막 이렇게 으깨놨는데 그거는 발효 잘 안 돼요. 왜? 효모가 적당한 게 잘 공기 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발효가 좀 어렵고요. 다른 과실들, 뭐 복분자 뭐 이런 거 다 으깨놓으면요. 곰팡이하고 작용을 해야지만 발효라는 게 나는데요. 포도의 효모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껍질에 있는 흰색 곰팡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작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는 으깨놓으면 그냥 발효가 바로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과실들은 그 과실에 어울리는 효모들을 투입해주면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과실이나 곡류로 만들었던 간에 부글부글 끓는 발효라는 과정, 그러니까 당분과 효모가 결합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를 발효라고 하고요.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와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정권 때요. 이미 지지난 정권이 되어버렸네요. 막걸리를 굉장히 그 외국에다가 많이 그 알리려고 했잖아요. 막걸리 영어로 뭐죠? 예, 네, 원래는 막걸리가 맞아요. 근데 그걸 편의상 뭐라고 했죠? 예, 네, 라이스 와인이라고 했죠. 라이스 와인 맞는 말일까요? 예, 네, 맞아요. 왜냐? 쌀을 발효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 와인이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술이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발효를 했잖아요. 과실이든 곡류든 발효를 했으면, 곡류는 조금 달라서요. 당분이라는 형태로 있지 않고 전분이라고 하는 당이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로 돼 있는 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당화, 다 분해해주는 걸로 한번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두 번이나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곡물 와인, 그러니까 곡물술이 굉장히 양조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술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 정도 우리나라는 많은 술을 만들어 먹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저 일제시대 때 그런 저것 때문에 없어지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술을 잘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감을 즐기는 그런 즐거운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집에서도 만드시고 지금도 많이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목적은 좀 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가서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 시설이고 최고 양조자세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 하셨더라도 가서 실습을 해보시고 집에서 또 만들어 보시고 이러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고 깔끔하고 잘 만든 와인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 만드신 와이너리의 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갖고 와서 드셔보실 건데요. 평가를 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양조 기술이 부족했다든지 위생 관리가 좀 덜 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와인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마셔보시면은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 가시면은 와인을 만드셔서 본인 와인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 와인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와인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느냐? 뭐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면서부터 많이 마시게 그때가 언제냐? 1990년대였습니다. 예, 너도 나도 외국에 갔다 오면서 교수님 선물도 사야 되고 옆집 누구 순인의 선물도 사야 되고 뭘 사와야 될지 모르다가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고 비행기 탈 시간이 돼버렸어요. 어떡하냐 이러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술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술을 사갖고 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거의 다 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드리고 옆집 순이한테도 주고 예, 뭐 다 줬는데요. 와인을 마시는 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집에다가 장식장에다 위스키 마냥 잘 전시해놓고 지금 오픈해보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저 아버지가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될 때 해외여행 갔다 오시고 와인을 사오셨어요. 그거를 2015년도에 땄습니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와인은 1년 안에 먹었어야 되는 와인이었어요. 그걸 거의 30년 가까이 두고 있다가 받았더니 거의 못 마실 와인이 돼서, 예, 코르크도 다 부직이 되고 이래갖고, 예, 한잔 조금 마시려다 다 버렸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들 찬장에 보시면 오래된 와인들 있죠. 예, 그냥 다 들고 나오세요. 예, 제가 판별해드릴게요. 예.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집에 챙겨간 와인들, 예, 그런 와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좋은 와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원래 와인들이요, 프랑스 와인들은 특히 그런데요,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등급이라기보다 이제 그 체계가 있는데, 어떤 와인들은 좀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되는 와인들, 그러니까 오래 두지 못하는 와인들, 빨리 이렇게 사그라드는 와인들이 있고요. 어떤 와인들은 오랫동안 둬도 괜찮은 와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표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예, 갖고 오시면 제가 봐드리고, 예, 아니에요, 아무쓰. 예, 다 치우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와인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포도가 약한 포도로 만든 와인들은 오래 못 둡니다. 예, 포도가 약한 포도. 그러니까 포도 중에서 약한 포도가 있고 센 포도가 있어요. 센 포도는요, 알이 작은데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되게 달고 되게 시어요. 외국 포도들. 그거는 만들어 놓으면 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와인들이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 꼭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포도도 좀 약한 포도들이에요. 즙이 많고 껍질이 약하고 짜놔도 색깔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거는 오래 두고 먹기보다는 신선할 때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와인들은요, 우리가 참이 얘기를 드릴게요. 겉절이 있죠, 겉절이. 겉절이 오래 두면 묵은지 됩니까? 예, 겉절이를 오래 두어서 묵은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오래된 와인은 좋다라고 하는 거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겉절이일 때는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진짜로 좀 해남 배추에다가 묵직한 이 양념을 써갖고 오랫동안 잘 만든 김치는요, 묵은지로 먹는 게더 맛있죠. 포도하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와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와인들은 1년이 피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1년 안에 먹어줘야지, 1년이 지나고 먹으면 이 상태에서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버님이 프랑스 사오신 와인, 요런 와인이었어요. 근데 30년 있다가 먹었습니다. 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어떤 와인들은요, 30년 동안 갔다가 60년 정도에까지 먹을 수 있는 와인들이 있어요. 자, 요런 와인들은 가격이 얼마냐? 보통 60만 원이에요. 자, 1년 안에 먹어야 되는 와인은 얼마냐? 보통 만 원이에요. 자, 3년 안에 먹어야 되는 와인은 보통 얼마냐? 3만 원이에요. 예. 자, 꼭 비례가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와인들은 비싸고요. 빨리 마셔야 되는 와인들은 저렴합니다. 예. 수요와 공급 때문에 오랫동안 먹어도 되는 와인들은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례적으로 비싸지고요. 금방 먹어도 되는 와인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인을 보시면, 자, 그 얘기 중요한 얘기. 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와인을 보시면요, 빈티지라고 해서 연도가 써 있어요. 이 연도는 이 와인에다가 집어넣은 연도가 아니고요, 이 과실을 생산한 연도입니다. 자, 포도가 가을에 수확을 되죠. 2011년이라고 써 있다. 2011년에 재배해서 봄에서부터 가을에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2011년이라고 쓰고요. 이걸 뭐 숙성을 안, 어, 뭐 3년 동안 해갖고 2014년에 병에 집어넣었다. 그래도 2011년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포도 심어서 9월 달이나 8월 달에 수확을 하죠. 남반구는 아닙니다. 남반구는 한 6개월 미뤄서, 수확을 언제 하냐면 1월 달에 돼요. 1월 달에 하니까 2011년이라고 써 있으면 남반구 거는 연초에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 거는, 예, 북반구 거는 연말에 만든 거고. 예.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칠레나 남아메리카 공화국이나 호주 거다. 2011년이다. 그러면 1년을 더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자 5만 원짜리 와인인데 할인해서 3만 원이다. 3년 안에 먹어야 될까요? 5년 안에 먹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재화의 가치가 달라지죠. 예, 3년 안에 먹어야 될 것 같지만 원래의 재화의 가치는 5년 안에 먹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자, 할인을 합니다. 왜 할인을 할까요? 2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예, 재고 때문에 그렇고 혹은 그럴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요. 병이 레이블이 조금 상했거나 조금 뭐가 껌댕이가 묻었거나 이러면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사람은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껌댕이가 묻으면 조금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5만 원은 안 받고 3만 원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요. 7만 원짜리 와인인데 신세계 죄송합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 원에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저는 이 박스로 다 삽니다. 예. 뭐 와인의 안에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레이블이 찢어졌거나 주로 그런 경우예요. 아니면 호일이 벗겨졌거나 와인의 품질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상품으로서의 가치 포장이 뜯겨졌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데요. 저는 이럴 때는 두 말하지 않고 예, 카드를 긁습니다. 예, 집에 가서 한 소리 듣고 이렇게 되죠. 또 질렀다고. 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만큼의 재화를 쓰느냐 그 재화에 대한 가치를 매기느냐죠. 내가 3만 원에 샀으면요. 사실은 그 와인은 3만 원의 즐거움을 줍니다. 10만 원을 주고 샀다. 10만 원의 즐거움을 주는데요. 모르고 마셨을 때 그렇지. 그게 알고 보니 5만 원이었다. 얼마나 5만 원어치에 속이 쓰리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불한 가치에 대한 그런 재화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은 즐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7만 원짜리 와인을 만 원에 사서 만 원의 즐거움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7만 원의 즐거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썼다라는 것만 모르시면 괜찮아요. 10만 원짜리 와인은 10만 원짜리의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단 그 10만 원짜리의 가치를 아셨을 때 그렇죠. 자, 10만 원짜리 와인들을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 마셔요. 예, 집사람 너무 뭐라 그러기 때문에 예, 자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을이 있는데 프랑스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나오는 좀 좋은 와인 1년에 두 번 정도 작년에 한 병밖에 못 마셨어요. 예, 너무 뭐라 그래갖고 예. 금년에 그래서 질러놓고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예, 집에 두 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을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마을에서 나온 와인이라면 10만 원을 냅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항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두 병 정도 사요. 예. 비싼 와인이 좋은 와인이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비싼 와인이 좋은 와인이라서 비싼 와인을 사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면요. 근데 저렴하면서 좋은 와인을 찾는 거는 아주 고수들만 할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고수입니다. 예, 그래서 와인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주로 2만 원, 3만 원대를 추천드려요. 거기도 좋은 와인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모르시면서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과 2만 원의 차이를 모르시면서 10만 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 뒤에 뭐 이렇게 이런 오프너도 있고, 예, 예, 네. 그럼 그 가격이 다 포함된 가격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예, 포장지도 비쌉니다. 그렇죠. 예, 뭐 포장지를 뭘로 썼느냐에 따라서 5천 원이 더 들어가고, 뭐를 스티커를 뭐 금박으로 붙였냐에 따라서 또 몇천 원 올라가고, 그게 다 마케팅과 포장에 들어가는 상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예, 그렇긴 한데요. 예, 비싼 와인 중에서 가벼운 와인들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는 아까 그 마을 말고요. 동네, 이건 좀 큰데요. 부르고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는 보르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보르도는 주로 묵직하고 말씀하신 그런 와인들이 많은 동네고요. 부르고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맑은 와인들이 많은 동네인데 여기가 더 비싸요. 예, 훨씬 더 비쌉니다. 예, 여기도 물론 여기도 비싼 거 있지만 여기가 더 비싸요. 로만의 꽁띠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나오는 와인은 한 병당 4천만 원 정도 하는 와인도 있습니다. 예, 처음에 나오면 한 1,400만 원 한다 그래요. 이제 두 명 4천만 원이 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약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와인을 사고 싶은데 그 와인만 사면 안 되고요. 박스로 12병을 다른 와인을 같이 사야 돼요. 덤탱이로. 근데 다른 와인도 다 좋은 와인들이에요. 맑은 와인이지만
변화무쌍하고 오래 두면 둘수록 더 복잡한 맛이 나기 때문에 비싸게 되고요. 묵직하더라도 금방 맛이 사그라들거나 금방 없어지면 가격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 비싼 와인이 되고 금방 먹어야 되면 싼 와인이 됩니다. 자, 싼 와인이 나쁜 와인입니까? 아니에요. 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와인이 있는데 좋은 와인이 있고 더 좋은 와인이 있습니다. 더 좋은 와인이 있지만 저는 그냥 좋은 와인 마십니다. 예, 더 좋은 와인 마실 수 있을 때는 더 좋은 와인 드세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좋은 와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로 끝날 수 있어요. 네. 네. 네네. 예. 아, 그 얘기도 참 편견으로 많이 갖고 계세요. 바닥에 들어갈수록 좋은 와인일 것이다.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병을 비싼 거를 만들어서 안에를 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 와인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용량이 줄어들어요. 이만큼 용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밑에 푹 들어간 와인들은요, 어깨가 휙 올라와 있어요. 예, 그만큼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750ml를 넣어야 되니까 밑에가 푹 들어가 있으면 위를 어깨를 올려놓습니다. 자, 왜 밑에를 푹 집어넣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을 가지고 이제 그저 운송을 하는데 병을 갖고 가다 보니까 뻥뻥 자꾸 터져버려요. 뻥 터지는데 그냥 뭐 코르크만 터지면 괜찮은데 병 자체가 깨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이 다치는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압력을 분산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치를 넣어놨어요. 아치를 넣어놓으면 압력 분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치를 넣어놓는 게 요거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믈리에들은 와인을 따를 때 밑에다가 엄지손가락을 휙 넣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와인을 따르죠.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도 나는 꼭 해야겠다. 집에서 빈병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예, 요즘은요, 양조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폭발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밑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평한, 그건 저렴한 와인이 아니에요. 비싼 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안에를 넣으면은 병에도 신경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비싼 와인일 것이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예요? 앙금. 앙금의 역할도 있어요. 아무래도 말씀 잘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앙금들이 가운데로 안 모이고요. 이쪽으로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역할도 생겼어요. 예. 아니에요. 예. 앙금은 사실은 먹어도 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들, 그러니까 그 신맛을 내는 산들이 나중에는 결정이 돼서 밑에 깔아앉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고체로 보이는 거고 보통은 포도의 그 찌꺼기는 아닌데요. 포도 그 와인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포도 성분들이 약간 그 결정화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폭발을 일으키는 성분은 아니고요. 폭발이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발효가 돼서 탄산가스가 나왔을 때 그렇고요. 요거는 먹어도 사실은 전혀 건강에 지장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포도 찌꺼기를 먹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때 이런 거를 걸르기 위해서 디캔팅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병에 유리병에다 옮겨놨다가 유리병에서 잔에 따르면서 두 번 찌꺼기를 걸러주는 걸로 하거든요. 네. 네네. 네. 네,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그 와이너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를 푹 집어넣는 이유는 발효 때문에 폭발이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압력 분산을 위해서 유리병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되게 튼튼한데도 그래도 폭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화이트는 압력이 더 크고 레드는 압력이 작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와이너리에서 아마 자기네들의 그 와인 설명할 때 혹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시는 부분을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이런 경우 뭐 이렇다던데 라고 하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딴지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와인을 마시는데 이렇게 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고 먹었더니 너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때 밀리시면 안 돼요. 그때 밀리면요. 평생 그 친구한테 밀리고 살아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 뭐 나는 소믈리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것도 괜찮다더라. 라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라던데? 이러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친구들한테 안 밀립니다. 예. 꼭 내가 와인 좀 암내하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요. 예. 딴지 거는 친구들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가 건배할 때 자꾸 딴 얘기 하게 되는데 괜찮죠? 네. 예. 잔에 요 스템이라고 하는 손잡이 부분을 잡는 이유는요. 잡기 제일 편해서 그래요. 예. 여기를 잡으면 안 되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뭐 이렇게 잡으면은 손의 체온이 와인에 뭐 전달이 돼서 뭐 어떻게 된다 얘기 하는데요. 오바마하고 엘리자베스 여왕 오면은 건배할 때 이러고 있어요. 예,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또 오래 마셨는데. 우리가 테이블에서 건배 잠깐 일어나서 할 때, 한 뭐 몇 초 안 되는 정도에 잡고 있을 정도의 열이 막 전달될 정도로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잠깐 들어서 건배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스탠딩 파티라서 들고 막 5분 동안, 10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조금 이런 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화이트 와인 잔은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줬습니다. 외부 온도에 영향 덜 받도록. 그럴 때 친구들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편하게 앉아서 마실 때 건배하는 정도나 들고 마실 때 이 정도의 체온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방하다. 즐겁게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고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밀리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친구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요. 평생을 밀려다녀야 되니까. 예, 절대 밀리지 마세요. 네. 자, 와인을 그때부터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와인을 왜 좋아하세요? 왜 와인을 마시게 되셨어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약간 막 전체주의, 막 같이 뭐 죽고 같이 살자 뭐 이러다가 전부 무조건 건배는 소주로 해야 되고 먹고 죽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다양한 맛과 높지 않은 알코올이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와인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몇 종류 정도 될까요? 와인이 전 세계 종류를 합치면. 그냥 질러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천종? 만종. 예, 만종보다 더 많습니다. 예, 좀 더 많아요. 2만종보다 더 쓰셔야 돼요. 예, 대략 3만 3천 종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뭐 없어지고 만드는 사람 포도 또 지역 그 다음에 동네 또 만드는 방법 연도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몇 종 정도 될까요? 3분의 1. 상당히 정확하게 거의 만종 가까이 들어와요. 아, 지금은 이제 수입사도 많이 줄고 이제 들어왔던 데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많이 들어옵니다. 뭐 3분의 1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3만 3천 종. 아주 유명한 소믈리에는 그걸 다 먹어봤을까요? 예, 간이 터져 죽겠죠. 예. 우리나라 수입되는 만종. 저는 다 먹어봤을까요? 예, 안 먹어봤습니다. 다 못 먹어요. 예, 평생 동안 마셔도 못 마십니다. 아니, 근데 유명한 소믈리에들은 진짜 거의 다 먹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 먹어보는 게 벌컥벌컥이 아니고요. 입안에 넣었다가 뱉었다가, 입안에 넣었다가 뱉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개수를 안 해봤는데, 5천 종 정도는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음하고 뱉고, 시음하고 뱉고, 다 기억 못 합니다. 자, 제가 맛있게 마셨던 와인을 추천하라. 20개 안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혹은 10개로 줄여라. 10개로 줄일 수 있어요. 5개로 줄여라. 5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와 어느 지표에 맞춘 와인들을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와인 100개 먹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주 좋아하는 와인 5개 정도나 10개 정도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와인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많이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네. 한국 와인을 아껴주신 분이 많아질수록 예, 제 보람은 커져만 갑니다.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저 얘기를 합니다. 모임을 하는데 와인 추천해달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얘기를 누가 모이는데 친구들인데 친한 친구냐 아니냐 조금 포멀하냐 여자가 맞냐 남자가 맞냐
남자도 수다 떠는 남자냐 아니냐. 예, 무슨 음식이랑 먹느냐에 따라서 여자가 좀 더 많은 화이트 쪽이나 로제 쪽을 추천하고 남자가 많은데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러면은 레드 쪽. 예, 고기인데 그 돼지고기냐 소고기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양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런 거에 맞게 다섯 개에서 열 개만 알고 계시면 되지 굳이 너무 많은 와인을 아실 필요 없어요. 다 너무 많은 와인을 마실 때는요. 내가 아는 그 10개와 20개의 와인의 기준에서 이건 좀 더 다네, 이건 좀 더 떨네, 이런 정도로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 충분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막 와인에 너무 꽂혀갖고 내가 소믈리에가 돼야지. 자, 그때부터는 험난한 길이 시작이 됩니다. 예. 자, 법은 그냥 법으로 잘 알 때가 좋지 내가 꼭 판사가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 판사가 되시려면은 그만큼의 각오와 예, 노력을 하셔야죠. 저도 소믈리에지만은 저보다 민감하고 아주 훌륭한 소믈리에들이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제가 부럽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제 자리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리가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 90년대 이전까지는 군대 문화가 우리나라의 좀 중추적인 어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상명하다라고 전체주의. 야, 마셔. 그러면 다 같이 마시고 죽는. 그런 때다가 90년이 딱 넘어가면서 그때 뭐가 나타났죠? X세대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나의 개성이 있다. 이런 쪽이 다양한 와인과 다원적인 추구를 하는 그런 큰 축이 됐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이 높지 않습니다. 와인 알코올은요, 보통 13에서 14도 정도 돼요. 소주가 원래 몇 도였죠? 예, 보통 그 저기 그 빨간 딱지는 25도. 원래 소주는 증류해서 나오면요 한 40도에서 50도가 되는 원래 술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먹고 죽자 할 때는 25도였고요. 지금은 많이 낮춰졌죠. 16도까지 나왔는데 거의 와인하고 다르지 않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적당한 알코올은요 사실은 취하도록 마시는 음주 문화가 아니라 얘기하고 즐기는 음주 문화를 주로 와인을 많이 하죠. 자, 와인 마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 주로 하세요? 얘기를 안 하시는. 예. 주로 영화 얘기, 음악 얘기, 그리고 뭐 어제 봤던 뭐책 얘기 이런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뒤집어서요. 소주 마시면서 무슨 얘기하죠? 예, 바로 그거. 예. 상사욕하는 거. 예. 소주를 마시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뭐 누구 어쩌고 이러면서. 예. 영화에 보시면요. 그 좀 옛날 영화인데 봄날은 간다라고 이영애하고 유지태 나온 영화였어요. 이영애가 유지태를 배신하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휙 가버렸어요. 유지태가 너무 상심을 해서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십니다. 소주를 혼자 딱 마시고 있는데 박인환 씨가 아버지로 나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소주를 한 잔 쭉 따라주고 가버립니다. 예, 그 영화에서는 거기가 백미예요. 예, 자, 장면을 바꿔봅시다. 소주 대신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유지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박인환 씨가 같이 앞에 앉아갖고 치즈 먹고 얘기하면서 예, 뭐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소주 마실 때 하는 얘기하고요. 와인 마실 때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자, 그리고 다방 커피, 죄송합니다. 그 믹스 커피 먹을 때 하고요. 저 머신으로 내린 커피 예, 먹을 때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아예 다릅니다. 회사에서 믹스 커피가 있는 회사하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회사하고 얘기 나누는 주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머신을 설치해 놓은 이유가요. 불평불만이 확 줄어들어요. 예,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음료를 마시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주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막 뭘 불평한다기보다는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왜 그런지 그렇게 돼요. 왜? 와인은 약간 꽃향이나 이런 즐거운 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즐거운 얘기를 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저도 와인 마시면서 누구 욕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욕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즐거운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은 트렌드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 독주를 마시는 것보다 와인을 마시면 건강에 훨씬 더 좋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고? 심장. 예, 심장. 혈액순환 잘 된다. 예, 또 다른. 불면증에도 좋고요. 또 다른 분들도. 심리가 안정. 약간 흥분되는 경향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뭐랄까요? 그
뭐라고 아까 뭐, 그 뭐였죠? 혈액순환. 혈액순환은 다른 술도 마찬가지 사실은. 알코올이 들어가면 조금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심장이 이렇게 좀 박동이 빨라져서 혈류가 증가해서 예 그런 것도 있죠. 항산화 예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항산화. 그러니까 몸의 산화를 방지해 주는데 산화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드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와인에 들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2003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와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와인이 많이 팔리기 시작도 했고요. 요건 이전인 얘기인데 미국 ABC 방송에서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게 프렌치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역설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조금 애매한데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똑같이 고지방질의 식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다니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날렵하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막 이래저래 취재를 해봤는데 프랑스 사람의 식탁에는 항상 레드 와인이 있더라. 화이트 와인 아니에요. 화이트 와인도 있지만 레드 와인이 항상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유일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과학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나오겠는데 이거 저도 비디오 클립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검색하시면은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와인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건강에 관심 많죠. 저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보는데 토마토가 뭐 몸에 좋다더라.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바로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그럼 토마토 사러 가야지 하고 이마트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매진. 예, 완전히 매진. 예, 정말로. 예, 오늘 입고량 완전 없습니다. 예, 그냥 종이 찢어서 써놨어요. 예, 정말로 건강에 관심들이 다 많습니다. 와인을 드시면요. 여러 가지 역할들 하는 것 중에서 아까 얘기한 항산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건강에 좋은 역할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9년에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를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 10대 슈퍼푸드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 예, 토마토, 예, 마늘, 예, 브로콜리 얘기하셨고 고구마는 안 들어있어요. 아몬드, 예, 견과류가 들어있습니다. 예. 상당히 정확히들 맞추시고 계세요. 예, 자, 한번 좀 볼까요? 예. 타임 선정 10대 건강식품 첫 번째, 토마토. 예, 제가 사러 갔는데 완전 매진됐던 그 상품입니다. 예. 두 번째가 드라큘라가 싫어한다는 그 마늘. 예.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 참 많이 먹죠. 예, 뽀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 자, 브로콜리도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거는요 귀리예요. 예, 저도 귀리를 항상 사서 밥에다가 넣어서 저는 이 맛이 참 좋더라고요. 예, 코스트코에서 팝니다. 자, 그리고 견과류. 네. 그다음이 동물성인데요. 연어에 예, 예, 오메가 성분이고요. 그다음이 블루베리. 예. 그리고 녹차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다 녹차는 조금 다른데요. 다 자연 상태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예, 그냥 자연식품들이에요. 녹차야 한번 덮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연 상태 거를 물에다가 이제 우러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 뭐였느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우리가 뭘 배우러 왔죠? 예, 자, 하나인데요.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레드 와인이었어요. 예. 요거는요. 자연 상태로 먹을 수 없이 반드시 가공을 하는 예, 다른 거하고 달리 뭐 연어도 그냥 뜯어 먹으면 예, 되죠. 예, 그렇지만 와인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나서 생산된 제품을 먹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화이트 와인이 아니라 레드 와인이었어요.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하고 어떻게 다르냐?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들고 혹은 적포도로 만들다 즙만 쭉 짜내고 껍질을 휙 빼버려서 발효를 하면은 화이트 와인이 되고요. 레드 와인은 뭐냐면요. 껍질 채로 발효를 시켜서 껍질에서 성분이 충분히 나오도록 하는 게 레드 와인입니다. 껍질 아까 얘기했는데 외국 포도는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즙이 나오고 색깔이 우러나오는데 엄청나게 진한 색이 우러나옵니다. 그 진한 색에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항산화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와인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와인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와인을 많이 드시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물론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본에서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아, 이거 100만 부 아니에요? 1000만 부예요? 예. 갑자기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동네 와인들이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참 만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0대 아까 슈퍼푸드를 보셨으니까 10대 불량식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불량식품. 첫 번째, 기름에 튀긴 거. 두 번째, 소금에 절인 염장. 예, 세 번째, 가공 고기. 네 번째, 과자. 다섯 번째, 탄산음료. 여섯 번째, 인스턴트. 예, 그리고 일곱 번째, 통조림. 여덟 번째, 설탕에 절인 과실. 아홉 번째, 냉동식품. 열 번째, 숯불구이. 자, 이 음식들의 특징이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예, 맛있어요. 예. 또 하나, 굳이 꼽자면? 그렇기도 한데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와인 안주들이에요. 예, 뭐, 물론 콜라는 따로지만, 예, 몸에 좋지 않고 와인 마시면서 몸에 안 좋은 예, 불량식품들을 먹고 계십니다. 자,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굳이 사보지는 마세요. 예,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런 만화예요. 만화인데, 일본 영화나 뭐 이렇게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일본에는 꼭 주인공이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 있구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쪽에 있고, 주인공의 상대 주인공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주인공은 뭔가 좀 어설프고, 잘 모르고, 뭔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고요. 상대 주인공은 전문가, 노련한 사람. 대립각을 이루다가 주인공이 그 사람의 영향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게 거의 일본이니까 꼭 선악이 아니라 약간 상대와의 어떤 적인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사람이고요. 상대 주인공이 이 사람인데 와인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럼 굳이 재밌냐? 그렇진 않아요. 와인 잘 아시면 재밌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재미는 없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일본 사람들이 그린 만화인데 그 요 두 명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해서 예,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굴까요? 일본에서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 예, 욘사마를 이 사람으로 그렸어요. 예. 그리고 요 사람은 눈썹 진한 사람인데요. 예, 송승헌. 네. 그래서 좀 닮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용준 씨도 굉장히 이 저 만화를 좋아해서 판권을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만들겠다. 자기가 이 사람 역할로 나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작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저 일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만화만큼 드라마가 재밌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와인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좀 억지가 많긴 한데요. 보실 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보다는 제가 추천드린 소믈리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보실 수 있으면 조금 더덜 억지스러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배용주 씨. 닮았나요? 예, 안 닮았어요. 배용주 씨가 조금 더 체격이 있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오늘 시간 다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약간 와인과 비즈니스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셨죠? 예, 그 와인을 얘기하시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꼭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비즈니스 쪽으로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앉게 됐어요. 소주를 마시지 않고 와인을 마신다. 뭔가 조금 달라 보인다. 그리고 와인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다. 이런 어떤 인식 때문에 와인을 잘 알면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많이 입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일인데요. 아주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운 계약을 외국 프랑스하고 성사를 했대요. 그래서 프랑스는요, 그 아주 귀빈일수록 밖에서 식사 대접 안 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주 귀빈 대우를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대사관이었는지 제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요. 그 거래를 성사한 사장님의 부인이 음식을 준비를 하고 프랑스는 가정식으로 음식 준비해서 자기 집만 내려오는 비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초대를 다 거래처 사람들이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다 갔는데 뭐 했냐면은 자, 건배! 원샷! 하고 원샷을 확 해버리고
스테이크 소스 없어요? 이러고 A1 소스를 팍팍팍 뿌려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 분이 굉장히 화를 내서 저런 사람들하고는 계약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그 남편분이 빼는데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계약이야 다시 뭐 됐다고 하지만 누가 맞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프랑스 사람도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외국의 어떤 그 문화나 이런 부분까지 다 알 만큼 여유도 없었고 계약 성사의 어떤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상대는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알았으면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내 기업 CEO들하고 임원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7년 이 이후에 연구가 안 됐어요. 이때 유일하게 연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럴 때 와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제일까요? 와인을 선택하라는 너 와인 좀 안다면서 와인 좀 골라봐. 이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답니다. 두 번째, 와인의 맛과 가격 등을 구분하지 못할 때. 비싼 거라 그러는데 나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저렴한 게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 까베레 쇼비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못 알아들을 때. 진짜 스트레스 받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스트레스 받은 적 없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테이블 매너 같은 거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합치면요. 80% 정도가 와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영어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는데 와인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비즈니스에서 와인은 어느 만큼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다. 11.6%. 어느 정도 중요하다. 51.7%. 가끔 중요할 때도 있다. 32.2%.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와인은 비즈니스 언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분이 북한에 가셨습니다. 갔다고 왔죠? 예. 첫 번째 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그 당시 그 고를 붙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주 좋은 와인을 내놨어요. 만찬장에. 뭐 샤또 라뚜르라고 하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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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고 훌륭한 와인을 내놨습니다. 그때 다음 날 외신이 뭐라고 도배가 됐냐면 충분히 예우를 갖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와인을 그 비싼 걸 대접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북한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인을 내놨는데 그것도 좋은 와인이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인 매니아래요. 저 민중들은 굶어 죽는데 자기들은 와인 막 비싼 거 먹고 와인 나쁜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충분히 좋은 와인을 내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보다 격이 떨어지는 와인을 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대할 때는 조금 캐주얼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로 외신들이 나왔습니다. 만찬장에 어떤 와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만찬의 격이나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술인데 모릅니다. 근데 아는 분들은 그거를 읽어낼 수가 있죠. 영국에서 총리가 당선이 되면요, 프랑스에서 관례적으로 선물을 보내요. 와인 한 박스를 보냅니다. 자, 근데 그 총리가 태어난 해에 와인을 구해서 한 박스를 보내요. 블레어 총리라고 들었는데 블레어 총리가 당선이 됐을 때 프랑스에서 그 연도 거를 안 보냈대요. 그래서 굉장히 영국에서 이건 예지가 아니지 뭐 이러면서 반려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얘기 같은데 외교 언어에서는 와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와인의 정의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 아까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와인이라고 하는 건요. 정의를 내리자면 과실 안에 있는 당분과 효모가 결합해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알코올하고요. 이산화탄소하고 열이 나옵니다. 요거를 와인이라고 합니다. 발효를 거친 술을요. 와인은요. 발효를 거친 양조주, 술이고요. 또 하나. 외국에서는요. 와인을 술로 분류를 안 하고 푸드로 분류를 주로 합니다. 음식의 하나로 분류를 해요. 술 파는 그러니까 술 뭐 이런 걸로 분류 안 하고요. 식품 쪽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완벽 식품이라고 얘기도 하고 음료 중에서는 유일하게 알칼리예요. 산성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음식에서 그저 서양 음식에서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저 이제까지 항상 얘기할 때 그 우리나라 음식에서 국하고 찌개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국이랑 찌개 빠지면? 예, 그렇죠. 근데 먹을 수는 있어요. 예, 먹을 수 있지만 그 식탁의 다양성을 크게 해치는 그런 게 되죠. 와인이 우리나라 식탁에서 국과 찌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저 얘기했는데 누가 항상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김치 아니에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김치 근데 김치 안 먹는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식탁에서 김치가 빠지면 크게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서양 음식에서 와인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크게 이상한 김치 없이 이상한 느끼한 거 먹는 것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진짜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희 집은 김치를 9개를 먹어요. 저희 집사람이 당근 배추김치하고 깍두기하고 뭐 다른 김치하고 예, 처가집에서 갖고 온 무슨 김치 무슨 김치 예,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담근 무슨 김치 9개를 이렇게 앞에 딱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딱 보여주면 진짜 호화롭게 사시네요. 예, 그것만 줘요. 김치만 줍니다.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줘요. 예. 저는 예, 저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눈 감고도 구별합니다. 이건 집사람 김치다. 이거는 장모님 김치다. 우리 어머니는 젓갈을 좀 많이 넣으시고 집사람 아예 안 넣고요. 그래서 우리 집 김치는 저는 9개 김치를 다 먹고 집사람은 3개 말고 6개를 먹고요. 이제 처갓집 김치까지. 우리 큰애는 우리 집 김치, 그러니까 저희 본가 김치를 먹고 작은 애는 처갓집 김치 먹고 이렇게 좀 갈립니다. 놀 때마다 이렇게 힘을 드려야 돼요. 예, 김치가 있으면 다른 게 없어도 그냥 밥을 잘 먹게 되는데 와인이 약간 그 외국 음식에서 김치 역할들을 좀 해요. 와인이 빠지면 진짜 밥 먹은 것 같지 않게 밥 먹은 것처럼 서양 음식에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테이크 먹어도 그냥 와인 없이 잘 드시잖아요. 외국 사람들 보기 굉장히 이상해 보인대요. 예, 김치 없이 그냥 느끼한 거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와인은 살균하는 역할도 해서 옛날에는 약품 역할도 했고요. 히포크라테스도 와인을 잘 써라 이런 얘기도 했고 성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네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와인을 정기적으로 좀 먹어라 이런 얘기를 약으로 써라 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로 불면증이나 뭔가 위장 치료를 해야 될 때는 의사들이 와인을 처방을 해준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은 병에 들어있긴 하지만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살아있는 음료입니다. 계속 더 숙성이 되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에 들어있던 양분, 그 성분이 다 들어있고요. 발효가 되면서 화학적으로 나온 성분도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화학적으로 만든 소주하고는 크게 성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와인의 성분을 보면요. 수분이 대략 85%. 물을 집어넣었나요? 아니에요. 포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예, 물 절대 안 집어넣습니다. 포도 씻어서 발효시킬까요? 안 씻어요. 포도 씻어서 발효하면 껍질에 있는 예, 효모나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껍질을 씻어서 발효를 시키면요. 포도가 썩습니다. 그래서 안 씻고 그냥 발효를 하고니까요. 자, 그럴 때 옛날 영화 보면요.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막 예, 고무장화 신는 사람도 있고요. 무좀 걸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예. 아까 농약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무좀 균이 포도에 들어가는데 알코올이 생성되면서 다 균을 죽여버립니다. 예. 균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영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보면은 진짜 발로 밟으면서 막 축제를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장면 나오는데 꽤 저 사람들 발 씻지도 않고 예, 안 씻어도 괜찮아요. 예, 살균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이 한 5도에서 13%. 예, 그러니까 아주 저알코올의 와인들은 5도 정도 되는 알코올 와인도 있고요. 보통은 화이트 와인이 13도, 레드 와인은 14도나 14.6도 정도가 가장 알코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분이 좀 남아있는 경우는 3%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밖에서 집어넣은 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무수아황산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아주 극소량을 넣습니다. 탱크를 소독할 때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와인을 병에 담을 때라든지 그때 미량만 쓰기 때문에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무기산, 미네랄, 폴리페놀 그러니까 안토시안이나 카테인들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와인 한 병은 1리터가 아니고요. 750ml를 거의
표준으로 봅니다. 그 부테이유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말로 병이에요. 그냥 부테이유. 그래서 부테이유는 750ml, 반병짜리는 하프 버틀이라고 해서 375ml. 그거보다 반 자른 건 187ml짜리는 비행기에서 기내에서 줄 때 그 크기고요. 예, 그거 따라서 170, 저, 750이 되고요. 자, 이 와인 한 병을 만들려면요. 포도를 대략 1kg 정도로 씁니다. 1kg가 한 병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줄기나 껍질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텁텁한 맛을 주기 위해서 포도에 그 줄기를 넣는 경우인데 요즘엔 거의 안 넣습니다. 줄기를 넣으면 바로 향이 딱 차이가 나요. 그래서 딱 먹고 나서 이거 줄기 넣었대요? 이러면은 줄기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포도 껍질, 그 줄기의 씁쓸한 맛을 일부러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요즘 대부분 넣지 않습니다. 예, 그 줄기라고 하는 게 이 줄기가 아니고요. 요 줄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도를 그냥 통째로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하면은 일부러 넣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따서 넣어요. 자, 1일 적당 섭취량. 남자는요, 하루에 한 반 병 정도 드시면, 뭐, 이제 건강에 해지가 없다. 여성은 3분의 1 병도. 자, 왜 남성하고 여성을 차별하나요? 몸의 수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서요. 그래서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면, 여자는 좀 취하게 되고, 남자는 조금, 예, 뭐, 아직 정신이 있으니까, 예, 이제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적이 되죠. 가끔요, 주당인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두 병을 마셔도 까딱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남자 한 잔 먹고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가요? 아니죠. 당연히 본인의 컨디션과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따라 다르죠. 자, 오늘 와인의 역사하고 와인과 비즈니스,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 했는데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간이나 혹은 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용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물어봐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